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멸치입니다. 오늘은 증량을 원하는 증량어터와 일반 분들을 위한 루틴을 같이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동작은 총 10가지인데 저는 2분씩 진행할 거고 우리 멸치는 1분씩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조금 더 저는 증량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1분씩 휴식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일반 제 루틴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속도에 맞춰서 모든 동작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 동작은 사이드 잭 동작이에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 옆쪽으로 팔다리를 쭉쭉 뻗는 건데 내 몸의 중심선에서 팔다리가 길게 뻗어져 나가는 거에 집중하면서 진행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할 셈이야? 전 지금 남산이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남산이 지금 잘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와, 근데 언니 이거 20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10분. 그래서 우리 멸치는 1분 운동하고 1분 앉아서 쉬거나 남산이랑 놀면 돼요. 네. 팔이 정말 내 몸에서 어깨에서부터 쭉 뜯겨서 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쭉쭉 뻗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행해주시면 되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템포에 맞춰서 더 빠르게도 되고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호흡도 빼먹지 않게끔 의식적으로 넣어주세요. 자, 멸치 이제 3초 남았어요. 휴식하고 자, 계속 저랑 운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어깨 근육과 날개뼈 주변 근육이 조금 더 자극될 거예요. 또는 저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층간소음 층간소음 고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팔벌레뜨기로 진행하시는 것도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벌써 저는 어깨 근육이 후끈후끈거려요. 계란형이랑 같이 하는 기초체력 20분 운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루틴처럼 2분 동안 한 동작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꽤 될 거예요. 남산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 이제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자, 다음 동작은 하프 스쿼트예요. 준비하시고 갈게요.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나면 돼요. 저희가 준비 동작 포함해서도 계속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 시간은 짧고 빠르게 앉고 지금부터 풀 스쿼트 해도 되지만 우리 고관절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면서 힌지했다가 일어나고 깊이 앉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하프 맞나요? 하프여도 저는 좀 더 깊게 앉는 거고 진짜 엉거주춤 앉았다가 일어나도 돼요. 다만 내려가면서 내 둔부가 내 엉덩이가 진짜 조금 더 늘어나고 일어나면서 바닥으로 발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내가 진짜 키가 커진다 라는 느낌에 한번 집중해볼게요. 1분이 조금 긴데요?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길어. 자, 멸치는 다시 휴식 취하고 저는 이제 풀 스쿼트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앉고 조금 더 깊숙이 하는 느낌으로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골반이 너무 말리거나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앉는 범위를 조금 더 낮춰주시고 하프 스쿼트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깊게 앉아주는 걸 선택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완벽한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몸을 무리해서 그렇게 굴릴 필요는 없거든요. 위쪽 허벅지 뼈도 활짝 열리고 복부 힘을 계속 써서 일어나주세요. 다음 동작은 구경하는 거야? 다음 동작은 암워킹이에요. 이따 5초 남으면 후다닥 일어나서 매트 끝에 서주시면 돼요. 남산이 고장났는데? 남산이 피해서 잘 운동을 해볼게요. 남산이 고장났어. 일어나주시고 자, 암워킹은 여기서 머리부터 천천히 내려가서 바닥을 짚고 플랭크 자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남산이 조심. 남산이 조금 무서운데요? 내려가고 왜 배 만져주다가 말았어. 플랭크 자세 지나서 다시
남산아, 남산이 뭐해? 자, 암호킹은 팔로 많이 걷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팔을 최대한 적게 쓰고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은근히 힘들지. 플랭크 자세 지나서 멸치는 휴식 취하고요. 자, 이제 저는 내려가서 푸쉬업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너 쉬어. 다시 내려가서 푸쉬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암호킹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시 내려가고 푸쉬업 올라오고 우리 멸치도 푸쉬업은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증량어터를 위한 모델이니까 일어나 주세요. 간지럽네요. 자, 아니요, 와이를 이제 엎드려서 자, 바로 이렇게 바닥을 쳐다본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Y 모양으로 들어주세요. 자, 증량호터 분들도 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혀가 들어와요. 자, 10개. 목이 길어지는 느낌을 써서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내 등 근육이 사용되고 어깨가 막 너무 찝힌다 하시는 분들은 팔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제 동작에 집중해서 진정해. 따라해주세요. 팔을 높이 든다고 팔을 높이 든다고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산이가 지금 졸려가지고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남산아, 너 엄마한테 아니랬잖아. 다시 얘기가 됐나? 어머. 남산아. 엄마 운동해야 돼. 자, 다음 동작은 일어나세요. 얼터네이터 백런지예요. 자, 앞에서부터 뒷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오는 거예요. 뒤로 가고 지금 방금 전에 저 슈퍼맨 동작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했어요. 조금 더 정면 봐볼게요. 뒤로 갔다가 가져오고 양 골반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뒷다리가 구부러지지만 체중이 앞쪽에 있어요. 남산의 귀가 한쪽 열렸다. 몸통의 박스를 유지하면서 앞쪽 발바닥으로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느낌을 쓰면서 충분히 장력이 걸리게끔 앞쪽에 체중을 한번 더 볼게요. 와, 남산이 나한테 흥미가 떨어졌다. 와, 나 지금 귀 공격 너무 많이 당했어. 남산아, 그렇게 화면을 다 가리면 안 되고요. 남산이 관정 다 됐네. 그거 멍든 거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앞쪽에 체중 두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멸치는 휴식 취할게요. 후. 엄청나, 엄마 방해하지 말고 엄마 티타임 받자. 뭔가 깊숙하게 앞쪽에 있는 후면 부위 다리를 늘려준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상체가 아주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느낌은 좀 더 강해질 거예요. 언니도 사랑해. 언니 아니고 누나야. 남산이 남자야. 뗐잖아요. 남산이 뗐지. 그래도 남자처럼 인정해줘. 자, 상체 계속 박스 단단하게 센터라인에도 힘을 주고요. 내 몸의 중심선으로 양쪽 사이드에서 힘이 약간 모인다는 느낌에 집중을 하면은 코어 근육도 계속 느껴질 거예요. 가져오고 너무 빨리 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속해서 제 속도를 따라오시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예요. 다리를 오픈한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주고 일어납니다. 와이드 스쿼트는 무릎이 발보다 안쪽으로 쏟아지지 않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상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가슴을 열어주시고 등 근육이 약간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발을 너무 많이 오픈하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발 오픈하는 각도를 찾은 다음에 안쪽 허벅지가 충분히 이완되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업. 마시면서 엉덩이 근육도 같이 늘어나요. 일어나면서 엉덩이 근육 같이 리프팅 되고요. 엉덩이를 한없이 내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옆으로 여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1분 지난 거 맞지? 오히려 쉬면서 하는 우리 멸치도 호흡이 조금 더 가빠지고 있어요. 자, 멸치 휴식, 그 다음에 저는 1분 정도 더 해볼게요. 집중해서
왜냐면 제 루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휴식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 증량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뭔가 제법 할만하다, 저 멸치 따라했더니 속도가 딱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루틴 준비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어나서 스탠딩 트위스트 크런치 동작 진행할 거고요. 아직 시간은 안 됐어요. 우리 남산이가 이렇게 20분 내내 참여할 줄 몰랐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자, 바로 갑니다. 머리 뒤로 깍지를 하고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을 들면서 상체는 왼쪽으로 트위스트, 오른 무릎 들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상체는 트위스트, 상체를 사선으로 살짝 숙여주면서 진행하게 되면 몸통을 X자 근육으로 수축하게 되면서 아까 지금 코어 운동까지 해가지고 지금 오 하는 것처럼 근육의 작용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왼발로 바닥 쭉 밀고 오른발로 바닥 쭉 밀고 복부를 쥐어 짜주세요. 후, 후, 후. 정말 척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교차로 빨래 쥐어 짜듯이 복부 근육을 사용해주세요. 많이 트는 거 중요하지 않고 내 몸의 박스로부터 회전이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멸치 휴식. 지금 남산이 오늘 기분 안 좋은 거 아니고 아까 우리 언니와 형아들이랑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지금 이제 졸려서 이런 거예요. 남산아, 봐봐, 귀만 쫑긋하잖아요. 남산아, 엄마 너무 힘든데 같이 할까? 응? 같이 할까? 엄마 힘든데. 귀여워. 아니, 이렇게 일어날 필요 없어. 산책으로 들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자, 다음 동작은 크런치 동작이에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운동도 운동인데 집이 너무 더워요. 아니야, 우리 집 그렇게 안 더워. 진짜 한정막입니다. 사람의 열기예요. 자, 우리 다음은 매트를 이렇게 11자로 바꿀 거거든요. 누워서 하는 동작이라서 자, 매트 이렇게 빨리 빠르게 움직여야 돼. 뒤로 자, 그렇게 바로 가야 됩니다. 또 저기 보고 자, 크런치 갑니다. 시작! 이렇게 복부 근육을 수축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아니야. 남산, 일로 와. 누나한테 가. 남산이라. 이라. 자,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아직 1분 안 됐어요. 멸치 계속 해야 돼요. 크런치 할 때 엉덩이를 너무 이렇게 말지 마시고 엉덩이는 바닥에 딱 박아두고 상체 힘으로 올라오려고 해주세요. 자, 멸치 이제 휴식하고 다음 다리를 올려서 레그레이즈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크런치만 하면 조금 뒤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멸치가 남산이랑 놀아주고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우리 멸치 저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에요. 남산 마시고. 너무 야해. 마시고. 아니 누나한테 가. 아니 엄마. 너 얘랑 지금 나랑 관적기 있어. 가지? 사랑해 멸치야. 다음 동작은 브릿지예요. 엄마 일 중이셔. 너무 힘든 분들은 머리에 손으로 받치거나 누워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브릿지 준비. 아니야. 자, 자세를 잡을 수 있다면 하고 내려가고 엉덩이 들었다가 살포시 내려놓을게요. 다시 업,
갈비뼈는 등 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날개뼈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쉬면서 올라갔다가 마시면서 내려올게요. 허벅지 안쪽이 떨어져 있지만 허벅지 안쪽이 서로 당기고 있다는 느낌을 적용해서 골반을 펴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복부 힘을 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코어 근육을 함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들기 전에 복부 힘을 쓰고 내쉬면서 엉덩이와 복부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동시에 쓴다는 느낌을 적용해 볼게요. 그만해. 내쉬면서. 그만해. 자, 이제 증량러분들은 잠시 쉬어주시고 이어서 가볼게요. 마지막 동작이고요. 다음 동작은 우리 스트레칭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누가 누나를 이렇게 그만. 와, 제가 준비한 동작이지만 이렇게 땀이 이렇게 쏟아질 줄은 몰랐는데 덥네요. 지금 엉덩이가 이미 단단해져서 약간 펌핑이 된 느낌. 내려가고 우리 보시면 아까 일어나서 스쿼트도 했고 얼터네이트 백런지도 했고 그다음에 브릿지도 하고 스탠딩 트위스트까지 하면서 엉덩이, 복부, 코어 근육 계속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맨몸 운동이지만 기초 체력 기르려고 하는 분들 또 그냥 홈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증량을 하려는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남산이 안 자고 잘 있네. 아, 올 필요는 없어. 안 돼. 자, 엄마 돈 벌고 계셔. 다음은? 엄마 돈 벌고 자, 계셔. 스트레칭 갈게요. 캐카오 동작.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서 고양이 자세를 취했다가 꼬리뼈를 말아서 둥글게 다시 내쉬면서 가슴 들고 젖혀주세요. 둥글게 가슴을 들고 남산 다시 일어나 남산 남산아 언니가 이거 오래 쓸 수 있어요? 우리 어려운 거 같아. 우리 얼굴이 있네. 나 지금 얼굴. 여러분, 이거 광이 아니라 남산이 침입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언니 자꾸 혀가 들어온다니까요. 다운독 잘하잖아. 남산, 다운독. 자, 다운독까지 하고 끝낼게요. 다운독. 자, 이렇게 가슴을 들고 꼬리뼈를 천장으로 뽑아내듯이 스트레칭 해주시고 잠시 머물러 볼게요. 남산이가 아기 때 진짜 이렇게 많이 했거든. 요즘에 다시 아기가 되어가고 있어. 이대로 충분히 등허리부터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목 뒤까지 시원한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0초 더 머물러 볼게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무리는 바닥에 내려서 스완 동작까지. 코브라 동작까지. 그리고 엉덩이 내려서 레스트 포지션. 일어나 볼게요. 와, 진짜 만신창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증량 어터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루틴은 1분 운동, 1분 휴식이에요. 저는 20분 루틴 따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남산아, 저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